먼저 간단한 대회 말씀을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대장을 맡고 있는 이건호라고 합니다.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안 떠는 편인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. 우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준 우리 선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고요. 또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도움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요. 또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정말 우리가 힘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가득 메워준 정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. 이 대회는 저희가 선수협회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제1회 경기가 되고요.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정말 1년 동안 숨가쁘게 정말 힘들게 싸운 1년이 끝나고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과 또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뭔가 축제장이 되고자 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정말 뜻깊은 경기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영록 선수 함께 돕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우리 정말 같이 땀 흘리고 두고동락했던 우리 선수 6명의 선수 합동 은퇴식을 오늘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힘들게 해왔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만큼 저희 선수들이 함께 뛰었던 선수들 또 그리고 함께 응원해줬던 팬분들이 함께 박수 쳐주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좀 응원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시작으로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나가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. 그걸 취지로 오늘 합동 은퇴식을 준비했으니까요. 오늘 경기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와 뜻깊은 행사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겁게 좀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선수협회 또한 오늘 이 자선대회를 통해서요. 좀 더 단단하고 좀 결속을 다져서 정말 한국 축구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를 함께 해준 많은 팬분들, 또 선수들, 또 여러 내외빈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대회가 정말 무탈하게 정말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이만 마치고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